자, 뱃살을 빼기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앉으신 다음에요. 다리를 최대한 많이 벌려주세요. 오. 이 상태에서 45도 정도 누운 다음에 배에 긴장감을 가진 상태에서 다리를 최대로 올려서 삼각형 꼭지점을 만드시는 겁니다. 다리를 최대로 올려서 삼각형 꼭지점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 이게 이때요. 손에 체중을 실으면은요. 팔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부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팔은 그냥 좌우 균형만 잡는 거예요. 아, 살짝 받쳐만. 그래서 거의 사실은 뛴 거나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쉬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자, 쉬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상태. 왜 멈춰요? 자, 이 동작을 기본적으로 20회 정도를 해드립니다. 발을 이렇게 꼭지점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운동이에요. 첫 번째 운동이에요. 두 번째 운동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누우세요. 누우신 다음에 깍지를 끼고요. 일어나시면 돼요, 간단하게. 너무 쉽죠? 요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건 할 만한 예를 들어서 주먹을 쥐고 돌을 던진다는 생각으로 멀리 앞으로 던지면서 일어나는 동작인데요. 반동으로. 이 반동으로도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리기 힘든 분들은 반동으로 올리더라도 기본적으로 복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또 윗몸 일으키기 저도 혼자서는 못해서 발을 어디다가 이렇게 껴놓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요, 그냥 누워서 살짝만 일어나는 정도만 하시더라도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끝까지 다 안 일어나도요? 그럼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끝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작도 이제 20번 올린 다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10초간 버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양손을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대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신 다음에 다리 위에 다리를 비스듬히 얹은 상태에서 돌리고요. 다리 위에 다리를 비스듬히 얹은 상태에서 돌리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힙이 한쪽 뜨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리를 닿았다가 들어올리는 높이도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20번을 연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번 한 다음에는 사실 이렇게 팔을 뻗으셔야 되겠죠. 이 상태로 버티면은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외복사군 옆구리 측면에. 복부가 긴장을 받겠죠. 근데 이거는 반대쪽도 해줘야 되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반대쪽도 하는 것이죠. 선생님, 이것도 몇 회를 혹시? 역시 마찬가지로 20회 10초간에 멈추죠. 그러면 오른쪽 20회, 왼쪽 20회. 예,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만만치 않네. 그래요? 아, 이거는 한 달 내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한 달 동안 열흘만 눈 딱 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열흘만 눈 딱 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흘만. 열흘만. 예, 5일만 줄이면 안 될까요? 5일만이요? 그럼 5일 하시고 다시 또 5일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어서 5일. 정답이네.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일단 딱 열흘! 열흘만 눈 딱 감고 열흘만 눈 딱 감고 하시면 예.